이 책을 읽고 나서 3개월 뒤 12월 달에 300만원, 1000만원을 달성하게 된 계기가 돼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한부자 어가닉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바꿔준 베스트셀러 3가지를 딱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를 읽고 나서 저는 몇억 이상의 가치를 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소개하면 여러분께도, 선구자분들께도 좀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에 이 책을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솔직히 끝에 있는 책은 제 인생을 너무 크게 바꿔줘가지고 고민했어요. 이거를 알려드릴까 말까. 진짜 저만 알고 싶은 맛집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애드센스를 하고 있거나 블로그나 이쪽으로 온라인 자동화 수익을 하실 계획이라면 이 책은 필독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끝까지 보셔가지고 알찬 내용 놓치지 않고 모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저는 이 끝없는 추구라는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성공을 부르는 30가지 습관이라는 부제로 있는 책인데요, 제가 처음에 자기개발을 시작하겠을 때 읽기 시작했던 첫 책이에요. 저도 책을 되게 멀리 했고, 학교는 잠자러 가는 것, 점심시간 먹고 자고, 점심시간 먹고 자고, 그런 삶을 살 정도로 책과 굉장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책은 낙서장이었죠. 근데도 저는 이 끝없는 추구라는 책을 읽고 나서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고, 제 터닝포인트의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준 책입니다. 처음에 이 자기개발이라는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책을 읽어야 되나?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글자가 잘 들어오진 않고 책 읽는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저도 똑같았습니다. 저도 똑같이 처음에 이 책 읽는데 두 달 걸렸어요. 이게 책이 가장 좋은 점이 이 마인드, 저희가 자기개발이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기 시작하려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던 그전의 습관들이나 그런 마인드를 변화시켜줘야 이제 앞으로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그전에는 좀 부정적인 역량이나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심했어요. 굉장히 심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내가 그전의 생각을 너무 안 좋게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습관들을 많이 없애주는 책입니다. 저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습관들을 이걸 통해서 많이 깨달았고 많이 변화시켰고, 이 사소한 습관이 바뀌니까 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갈림길에서 저는 이건 각도기와 같다고 생각해요. 15도만 벌어져도 끝으로 점점 갈수록 각도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처음에 책을 읽기 힘들다 싶으시면은 30가지 습관이기 때문에 하루에 날 잡고 하나씩만 읽는 거예요. 챕터가 읽기 쉽게 딱 30개로 이루어졌어요. 30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짧게 한 챕터당 6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기 쉬워요.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유를 원하는 사람은 허허벌판에 놓인 의자를 앉아서 소가 돌아오길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만약 여러분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선택했다면 인생은 바뀌게 된다고. 이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시다는 거는 뭔가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이 의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한 번에 멀리뛰기처럼 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보다 달리기만 한다면, 꾸준히 달리기만 한다면 분명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해요. 최소 1년 정도는 바라보고 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는 1년 전과 1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180도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달리기 선택했다면, 그러고 그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말이죠. 지금의 이 여러분의 모습을 댓글에 달고 1년 뒤에 다시 한번 와서 한번 그 댓글 한번 봐보세요. 분명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있는 걸 느끼실 거고 감회가 새로우실 겁니다. 제 베스트셀러 두 번째는요, 어느 정도 마인드를 바꿔주고 나서, 저희는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돈을 번다라는 거, 수익을 낸다라는 건 저희는 자본주의라는 세계에 저희는 살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저는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전 이 책을 읽고 나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무엇인가, 저희가 돈을 버는 거는 무엇인가, 부자가 되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 알게 되었던 책입니다. 바로 유명한 책이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 책을 저는 두 번째로 추천을 드립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짧게 소개시켜 드리자면 가난한 아빠와 부자 아빠, 이 두 아빠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이제 어릴 때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들려드리기 때문에 약간 소설책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 같은 경우 많은 것들을 좀 더 쉽게 읽어갈 수가 있었고, 제가 웹툰을 좋아하는데 웹툰처럼 읽듯이 잘 봤거든요. 경제란 무엇인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쉽게 써져 있고, 사업이란 무엇인가, 투자란 무엇인가, 굉장히 고지식해 보이고 어려운 것들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읽으신다고 해도 좀 쉽게 읽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나 그런 형식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마인드적인 이야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요. 이게 20주년 특별판으로 나온 책인데 지금 읽어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돈의 현금 흐름에 대해 깨닫게 되었어요. 돈의 현금 흐름에 대해 깨닫게 되었는데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과 평범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현금 흐름의 개념을 완전 뒤바뀌어준 책이죠.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책에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가난과 빈곤은 다른 거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은 마음적인 가난이라서 저희가 끊을 수 없지만 빈곤은 경제적인 빈곤은 언제든지 우리가 나아가서 노력만 한다는 앞으로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삶을 누구든지 꿈꿀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전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저는 심금을 울렸고 지금까지도 마음에 새내기고 있어요. 지금 당장 저도 돈이 부족하거나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되새겨요. 지금 이건 가난이 아니라 빈곤이 잠깐 오는 거다. 주머니에 빈곤이 오는 것 뿐이지 내 마음은 아직 가난을 다 끊어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럴 때마다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도 뭔가 앞으로 나아가거나 그럴 때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이런 마인드나 생각을 좀 바꾸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이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뀌게 됐는데요. 19년도 8월 달에 처음 읽기 시작했고 여기 보면 제가 필살기라고 적어둘 정도로 제가 아끼는 책이고요. 이 책을 보신다면 여러분께서 마케팅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브랜딩이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라인에서 우리가 글이라는 거, 콘텐츠라는 거,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좀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장 많이 바뀐 거는 일단 제가 애드센스 수익이 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때였어요. 그때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100만 원 달성했을 때가 19년도 6월, 7월 달이었는데 이 책을 19년도 8월 14일 수요일 날 이수라는 데서 엔젤리너스에서 읽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정했거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3개월 뒤 12월 달에 이제 300만 원, 1000만 원을 달성하게 된 계기가 돼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3개월이 걸린 이유는 이 책을 읽고 계속 읽어보고 적용하고 읽어보고 적용하는 기간이 들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여기에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글을 쓸 때 어떤 입장에서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익이 극대화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저희가 이야기할 때 저희는 인생의 저희가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마케팅 관점에서 볼 때는 마케팅에선 저희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보는 사람이 주인공이어야 돼요. 이걸 인지하고 저희는 글을 써야 되는데 항상 놓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깨우치게 내준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서문에 나와 있는 이것만 가져가셔도 정말 다 가져갔다 라고 말씀드릴 정도인데 고객들은 기업의 스토리가 아닌 자신들의 스토리에 관심이 있다. 스토리의 주인공은 브랜드가 아니라 고객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데 브랜드는 저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기선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스토리의 주인공은 지금 이 저희 블로그를 보거나 저희의 상품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문에서만 이렇게 딱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뒷부분에서 얼마나 더 좋은 내용이 있는지는 한번 보시면서 직접 습득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선 성공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에 대한 사례에 대해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책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 책 중에 꼭 진짜 다 읽지 못하더라도 꼭 한 권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책은 좀 다른 사람들이 몇십 년간 묵혀있던 그런 노하우를 저희가 두 달, 세 달 안에 습득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30년을 두 달 만에 습득한다? 이것만큼 정말 효율적인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항상 응원하고 있고 함께 선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한 부자 오가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모두 선한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